가수 박시환입니다. 오늘 부를 노래는요, 노사연 선배님의 만남이라는 노래입니다. 이번 무대에서는 다른 무대와 다르게 혼자가 아닙니다. 오늘 같이 할 아이들은 조금은 특별한데요. 탈북 가정 자녀들로 이루어진 청소년 와글와글 합창단이에요. 최근에 또 화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잖아요.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만남을 주제로 노래 부를까 합니다. 수라, 엄마 안 죽었네 그래도. 엄마 안 죽었는데 왜 이렇게 안 와? 아, 엄마 죽을 줄 알았다. 엄마. 근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컸구나. 다시 만날 때 생각을 좋게 해주세요. 언니 울지 말라요. 혹시나 떨어져 있는 가족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 노래를 듣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희망을 갖는 무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네 번째 무대 박시환입니다. 제가 이번에 부르게 된 노래는요, 노사연 선배님의 만남이라는 노래입니다. 남북을 떠나서 가족이 그리운 분들을 위한 만남을 기원하며 이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분단 55년 만에 남북한 두 정상의 역사적인 상봉은 참으로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. 우리 엄마 고향은 함경남도 낙원입니다. 엄마는 19살 때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지만 우리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저는 북한에 있는 친오빠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.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사는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.